자, 두 번째 사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들 출퇴근 다들 하고 계시죠? 저도 출퇴근, 경험이 있는데, 엄청나게 먼 데를 간 적이 있고, 엄청 가까운 데를 간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가까운데. 그런데, 이 통근 시간이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까? 이 출퇴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집에서 왕복 30분, 그러니까 걸어 15분까지, 제일 가까운 데가 걸어 15분. 가장 먼 데는 왕복 70km짜리로 간 적이 있어요. 왕복 70km. 걸어서 가는 경우는 보통 한 10분에서 한 13분 사이 정도 걸렸고요. 그 왕복 70km는 편도도 2시간 걸렸습니다. 뻥치는 게 아니에요. 뻥치는 게 아니야. 제 개인적인 경험담 설명드릴게요. 제가 사회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직장이 제가 사는 동네가 지방이었어요. 지방. 제가 방송에 몇번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은데 좀 많이 지방입니다. 버스가 안 당겨요. 버스가 안 당겨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회사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예요. 그 오전 10시. 8시인데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라면 제가 몇 분에 일어나야 되냐면 5시 40분에 일어나는 거예요. 5시 40분. 엄청 빠듯한 시간에 왜 5시 40분에 일어나야 되느냐? 카풀 한 사람하고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10시 반에 땡땡 장소에 나와가지고 내가 먼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씻고 나오는데 10시 10분? 거기서 또 카풀 한 데까지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까지 걷는데 20분 걸려요. 거기서 이미 운동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 가가지고, 차 타고 가도, 그냥 일반 승용차로 가도 한 시간이 좋게 걸렸어요. 거기가, 길이 엄청나게 지그재그가 많아가지고,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8시 한 언저리, 한 7시 한 40분 이 정도에 도착을 했고, 그래서 퇴근 시간이, 그러니까 근무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딱 10시간이었는데, 문제는 칼퇴근도 시켜줬어요. 문제는 10시에 퇴근을 하면 갈 때는 또 막막한 게그 카풀하던 사람이 안 태워져요. 카풀한 사람이 안 태워져가지고, 아, 난 진짜 끔찍하다, 그 얘기하면. 집에 도착했던, 아무튼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해서 걸어가서, 그러니까 지하철, 거기서, 이제, 시내권 나온 사람 또 카풀하고, 거기서 지하철 타고, 지하철 타서 버스 타면 환승하고, 버스 타고, 또 내려서, 또 걷고, 이렇게 집에 갔는데, 그렇게 하니까 집에 도착한 시간 8시 한 10분, 20분 되더라고요. 예. 네. 근무 시간이 10시간인데, 왔다 가면 준비하는 시간이 14시간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합치면.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리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지칩니다. 정말 지쳐요. 이게 안 겪어본 사람 몰라. 여기 겪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랑 비슷한 경험. 퇴근해도 뭔가 마냥 즐겁잖아요. 왜냐하면 가야 될 거리나 이 과정 자체가 이 첩첩산중이다 보니까 아, 갈때 어떻게 가지? 이 생각이 너무 간절해요, 진짜로.
왜냐하면 제가 겨울에 그 회사를 다녔는데, 겨울에 되면 아시겠지만, 해가 한 5시 반 되면 이제 지잖아요. 6시 되면 시꺼매져요. 그러면 해뜰때 해, 퇴근했다가 집에 가면 이제 어둠이 완전 까만 밤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생각 없이 얘기하는. 아니, 그렇게 출퇴근 시간이 길면 버스랑 그 지하철 탈때 남는 시간들이 있잖아. 그럴 때 자기 개발하면 되잖아. 말이 자기 개발이지, 여러분. 자기 개발 안 됩니다. 이거 안 해본 사람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안 해본 사람들이 제가 왕복 4시간짜리 직장을 두 번이 당겼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안 해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 어쩌다가 뭐한 번이면 괜찮겠지만, 이게 있잖아요. 출퇴근 시간이 길니까. 항상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서서 가야 되는 경우도 많고, 서서 가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좀 분잡스러워요, 이게. 그리고, 뭐, 맨날 지하철 버스 타야 뭐, 거기서 유튜브, 뭐, 아프리카 TV 보고, 뭐, 그냥 뭐, 보면 되겠네, 가는데, 지겨워, 이게 막. 단내 날려고 그래, 이게. 맨날 보니까 지겨워요. 내가 그 생활 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진짜로. 그러니까 사람이 퇴근할 때부터 이미 지치는 거야, 이게. 보통 퇴근하거나 마음이 이렇게 뭔가 붕 뜨고 막 뭔가 설레고 즐겁잖아요. 여러분, 퇴근할 때 직장인들 마음이 있잖아요. 뭔가 해방당했다는 그 느낌. 이제 끝났다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 다녔을 때, 왕복 4시간 다녔을 때그 느낌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느낌이 안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지칩니다. 이건 제가 뼈저리게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워라밸 취미생활, 네, 개나 줘보렵니다. 개나 줘보렴. 4시간 걸렸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 그러니까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 집 가까운 직장은, 집이 가까우면, 뭐 퇴근해도 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남으니, 뭐 자기계발, 뭐 취미생활, 마음껏 할수 있죠. 많고. 근데 반대로 멀어버리면 이게 뭔가 늦게까지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제가 예전에 기억났던 게그 4시간 다닐 때도 어땠냐면, 잠을 11시 넘어서 자면 굉장히 곤란해요. 왜냐,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12시에 만약에 넘어서 잔다, 그럼 잠을 한 5시간밖에 못 자니까, 그럼 회사 가면 졸라 피곤해요. 미칠 것 같아. 근데 막 그런 적 있었어요. 막 12시까지 좀 놀다가 한 12시 반에 자고 5시 반에 일어나서 갔는데, 오전에 진짜 눈이 해롱해롱 해가지고, 그때 커피를 몇 잔을 마셨는지 몰라요. 속이 엄청 쓰였는데 맥심 모카골드를 한 6잔 7잔 집 갖다 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졸리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그한잔불 물에 두 개를 탄 거예요. 믹스를 두개 타. 그게 엄청 쓰거든요, 여러분. 그 종이컵에 물 반만 해가지고 커피 믹스 두 개를 진짜 녹인 거예요. 그 시커멓거든요, 그 모카골드가. 그 마시면서 버텼어요, 막. 근데도 막, 이게 정신에는 그래도 말짱 깨는 게, 이게 정신이 왜 말짱 깨냐면, 이거 마시면 속이 굉장히 쓰리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왜냐면 빈속이 먹는 거니까, 속이 엄청 쓰리거든요. 아니, 아프리카 가지 마세요, 화성님. 근데 이제 퇴근 시간이 이제 짧으면, 막 6시에 퇴근한다. 집에 가면 6시 15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
한 4시간, 5시간 동안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만들어 할수 있고, 운동도 할수 있고, 뭐든 할수 있어요. 정말로. 얘가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그냥 마음껏 이렇게 즐기면서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특히 먼 지역 다닌 사람이 가까운 지역 다니면 공감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돈을 떠나가지고. 특히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특히 수도권에서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집이 집이 서울이 아니라 집이 수도권인데 왜 서울에서 왜 광역버스 타고 출퇴근 하시는 분들 있죠? 와, 그분들 보니까 내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나 그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서울 같은 데서 왜 광역버스 타시는 분들 있죠? 그게 엄청 일찍 나와야 되잖아. 근데 엄청 일찍 나와도 웃긴 게 뭐냐면 타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서서 타야 돼요. 서서. 그리고 장기간 동안 가야 돼. 일찍 나와서 일찍 타야 되고, 맞죠? 놓치면 못 타고, 출근 못 하고 막. 택시 타면 요금 완전 바가지 나오고. 와. 그걸 매일 한다고 생각하니까, 와, 저분들 정말 대단하다. 저 일보다 더, 솔직히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 텐데. 와, 저걸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한단 말이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여기서 광역버스로 출퇴근 하신 분 있습니까? 광역버스로? 수도권에서 서울로. 그게 재수 없으면 자리도 없잖아요, 그게. 사람들 은근 많이 타가지고 자리 없어, 그게. 그 고속버스를 서서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도 못 잤는데.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느낀 건데, 적게 자도 상대적으로 덜 피곤해요. 이 말인 거는 반대로 얘기하자면 뭐냐 하면, 출퇴근 시간이 먼데 가잖아요? 먼데 가면 적게 가면 너무 치명적이에요. 근데, 출퇴근 시간이 짧은 데서 뭐 적게 자도 괜찮아요. 어차피 가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좀 늦게 자도 괜찮아. 어차피 좀 늦게 일어나면 되니까. 한 7시쯤 일어나서 좀 씻고 준비하면 나오고 하면 되니까. 그한 시간 늦게 일어나는 게 얼마나 큰데. 적게 자고 늦게 자도 그 피곤한 걸 많이 못 느끼겠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먼 지역 다닐 때는, 이 왕복 4시간 다닐 때는 항상 피곤했어요.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 근데 솔직히 직장인들은 만성 피로 다 있지. 그래서 좀 적게 자도 버틸 수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출근하는데 시간도 적게 걸리고 부담이 없으니까. 이게 그게 커요. 확실하게 그게 커요. 출퇴근이 짧으면 어차피 뭐 교통 막히고 하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보로 출퇴근하면 기껏해야 뭐 신호 한번 잡히고 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걸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걸어가는 속도를 알잖아요. 거리의 속도를 알다 보니까 몇 시에 걸어 몇 시에 도착하겠다는 게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변수가 없잖아요. 근데 장거리로 가는 거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변수가 있다는 거야. 변수가 있다는 거. 내가 예전에 어떻게 갔냐면 예전에 버스를 타고 중간에 지하철 타고 회사에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공단버스 타고 이렇게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한번 아다리가 안 맞으면 막 진짜 멘붕이야, 진짜. 하루 아침이면 멘붕이야. 완전 최적화로 딱딱딱 다 타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한번 아다리가 안 맞으면 미쳐야 돼, 진짜. 아우, 미친다니까요. 버스가 아다리 안 맞자고 지하철 타면, 그리고 그 공단버스는 또 많이 지나댕기진 않아요. 그 7시 40분에 그때 한 대만 딱 지나댕겨. 그거 안 타면 또못 들어가. 와, 그 걸어가야 되는데, 미칠 것 같아. 머리가 하얘져, 진짜. 진짜 하얘져요.
퇴근할 때 모르겠는데 출근할 때 미쳐버린 거야 이게. 이 테크가 안 맞아버리면. 그렇지, 뭐라 하죠. 뭐라 한단 말이죠. 뭐 내가 지금 집먼집 여기가 집이 좀 엄청 멀고 얘가 이것저것 그러니까 환승하고 한다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재수 없으면 늦게 좀올 수도 있다. 그런 걸 얘기해줘도 회사에서 이해합니까? 이해 안 해줘요. 뭘 이해해줘? 그다 지옷 보고 지 사정이지. 예, 절대 이해 안 해줍니다. 진짜로. 네, 여지껏 그렇게 회사 다니면서 그 이해 주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늦으면 내 잘못이에요. 늦으면. 그러니까 먼 곳에서 출퇴근하는 것도 니 업보인 거야, 니 업보. 누가 그렇게 다니다냐? 예. 근데 내가 그래서 그먼 곳을 출퇴근 경험이 있다가 가까운 데를 다녀봤자, 가까운 데를. 와, 진짜. 출근할 때도 뭔가 가뿐해요. 가뿐하단 말이야. 왜냐면 뭐 늦을, 내가 정상적인 시간대 나와버리면 이건 변수가 없잖아요. 내가 출근하다가 뭐 어디 사고 나가 다치지 않는 이상은 변수가 없어. 회사 입장에서 맞죠. 회사 입장에선 당연히 근무 시간에 있는 거고 개인 사정 봐주는 게 아니니까 당연하죠. 회사 입장에 당연히 늦게 올것 같아 더 일찍 일하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회사는 정상적인 근무 시간이 있는데. 그리고 네 번째, 집 가까운 게 네, 돈 버는 것입니다. 이게 돈을 버는 거예요. 먼 데나 가까운 데를 동시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돈 버는 겁니다, 이게. 정말 돈 버는 거예요. 일단 뭐. 집 가까우면 뭐가 좋습니까? 일단 기름값이 안 들어가죠. 뭐 자전거나 뭐, 아니면 요즘에는 뭐 킥보드나, 뭐 도보로 가면 되잖아. 기름값이 안 들어가요. 회사 출퇴근하시는 분들, 장거리 출퇴근하시는 기름값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존나게 부담스럽잖아. 존나게. 많이 부담스러워요, 이게. 많이 나온 사람도 한 35까지 나온 사람도 봤어. 진짜 많이 부담스러워요. 김동리 내가 그때 막 왕복 70km 거기는요, 달에 한 27만 원, 20, 한 7에서 한 31만 원 나올걸요? 왕복. 근데 가까운 데 다니니까 뭐 도보로 다니다 보니까 기름값 안 들죠. 전혀 안 들죠. 땡전 한 푼도 안 들죠. 직장 다니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한달 기름값 무시 못 하죠. 한달 기름값 무시 못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집이 가까우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술을 먹어도 아무 부담이 없어요. 회식 때 술을 먹더라도 대리운전 안 불러도 됩니다. 물론 술을 먹어도 자기가 자기 정신 차려가지고 집에 걸어갔을 경우에 하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마시면 안 되겠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회식을 가더라도 음주에 대한 부담, 술을 안 마실 수는 없고 마시면 대리, 뭐 회사에 대리비 준답니까? 아니죠. 내 돈으로 내야 되죠. 괜히 핸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도 잘리고 돈도 날리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개쌍욕 먹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요즘 같은 시국에 혹시라도 해버리 봐. 집이 가까우니까 술좀 먹어도 그냥 내가 정신 차릴 정도로만 되면 가까우니까 좀 걸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집 가까운 사람 좀술 먹고 가도 괜찮다는 거지. 만취할 정도가 아니라면. 근데 차가 있고 장거리로 왔다 갈 때는 술을 못 먹죠. 회식 때. 물론 이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술 먹기 싫은 자리 가가지고 술 먹는 것보다 좀 좋을 수도 있는데 술을 원래 좋아하는데 못 먹죠. 아니, 술을 먹게 되면 대리운전. 그리고 거리가 머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리운전 비가 어떻게 됩니까? 만원 나올 게 2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왕복 몇개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대리비가 한 3만 원, 4만 원 나오겠죠.
자, 그리고 차가 없을 경우에, 만약에, 택시비도 안 나오죠. 택시비도. 이 택시비는 갑자기 왜 꺼내냐 하면, 아마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직장이 먼 데서 출퇴근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광역버스를 못 탔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갈아타야 되는데, 그 중간에 가는 그 환승하는 지하철이나 뭔가 놓쳤다거나, 그래서 그걸 기다려서 타면, 지하철이 빤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택시 탑니다. 택시 타면, 한 10,000원 나오죠. 8,000원에서 10,000원. 그거 작습니까? 큽니까? 엄청 크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월급도 박봉인데. 부모님 진짜 서울에 늦잖아요? 택시 절대 못 타고 대중교통 놓치면 무조건 지각이에요. 그리고 택시 요금 정말 많이 나와요, 서울은요. 서울은 진짜 요금 많이 나와. 10,000원 가지고 안 돼요. 한 20,000원 내야 돼요. 서울은. 서울은 다리 하나 건너도, 다리에서 다리 하나를 건너도 요금이 한 6,000원, 7,000원 나와. 기본 요금에서. 다리 하나 건너도, 왜 뭐, 마포대교, 서강대교 하나, 다리 하나 건너잖아요? 그 중간에 막히는 거 많아가지고. 그 기본 요금 냈다가 딱 다리 건너는 순간 7,500원 되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한번 겪어본 적이 있거든. 서울은 다리 두개 하고 가면 한 15,000 나올걸요, 아마? 15,000원?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데, 생각해.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버스 중간에 놓쳐가 택시비. 안 아깝습니까? 근데, 집이 가까운 사람은, 뭐, 어차피 가까우니까 걸어가면 되니까 택시비도 안 나온다는 거. 이거 자체가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수익을 많이 가져다 주는 것도 돈을 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한테 마이너스가 될 요소가 없다는 것도 돈을 버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그돈 번다 하면 무조건 수익이 많아야 돈을 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재테크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돈을 버는 게 부가적인 수익, 그러니까 월 수익이나 어떤 페이를 많이 늘리는 게 돈을 버는 걸 많이 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한테 나가는 거, 나한테 이 로스가 될수 있는 거를 줄이는 거. 집 가까운 건 로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출퇴근하면서 일어날 로스가 없잖아요.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로스를 없애야 돼. 왜냐하면 플러스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로스는 내가 줄이려면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재테크에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가진 벌이에서 내가 가장 로스를 줄일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지출 항목을 꼼꼼히 따져봐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없애 나가야 된다.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집 가까운 사람들은 어차피 이런 로스가 나갈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네, 집 가까운 직장이 최고다. 네, 정말 최고입니다. 집 가까운 직장이. 이게 별, 나이 어릴 때 내가 멀어도 상관없다, 멀어도 다닐 수 있다 생각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집 가까운 게 무조건 최고예요. 이거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먼 지역에 출퇴근하시느라 고생하는데, 여러분 집 가까운 직장이 있으면 함부로 관두지 마세요. 집 가까운 직장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집 가까우면, 생각보다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집 가까운 직장 다니시고 집 가까운 직장 다니고 있다면 웬만하면 관두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